저도 제가 상할 줄 몰랐어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왜 계약했냐 그래요.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를 전세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뭐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 사실은 그 등기부에다가 등기할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면 상당 부분의 이런 법률적 문제점들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안심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생활엔 정책에서도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방송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을 비롯해 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김선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전세를 얻었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은 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건지 안타까운 사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예산에 맞는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던 2021년. 부동산에선 근저당이 1억 5천 잡혀있지만 집값이 올라 시가가 3억 이상이라며 전세 1억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고 고맙다고 생각했죠. 부동산 중개업자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돈 5천만 원에 은행 대출 5천만 원 받았어요. 직장과 가까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부풀었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인 씨는 난데없는 소송과 경매에 휘둘리며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아파트를 통째로 가진 집주인 남모 씨.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과 빌라 등 250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력가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직장을 이사해야 해서 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기다렸어요.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죠. 그래도 처음엔 통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연락 두절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연락이 안 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 띄워봤더니 집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인 씨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250여 채 전부 전세 사기에 휘말려 있는 상황. 친척 중에 법조인이 있어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승소했어요. 그런데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죠. 제 돈 승소비용 50만 원에 가압류 비용 50만 원만 더 추가된 거예요. 결국 100만 원을 손해본 셈이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데다 이사 올 때 받았던 은행 대출금의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앞날이 캄캄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얼마나 무식하면 전세 사기를 당하냐고 말해요. 저도 제가 당할 줄 몰랐어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왜 계약했냐 그래요. 직장 때문에 처음 가본 동네라서 물정을 정말 몰랐어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그간 읽어온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전세 사기. 월세살이의 희망과 꿈이었던 전세. 청년 정희 씨에게는 그 조그만 희망조차도 사치였던 걸까요? 네, 영상을 보는 내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정희 씨의 경우 아파트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전세를 얻었거든요. 자, 이럴 때 세입자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를 당한 대상자의 70%가 청년들이에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 경험이 없는 이제 청년들이 전세 계약을 하러 갔을 때 등기부등본이 뭔지 뭐 이런 걸 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하는데, 원래 공인중개사가 앞에 근저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지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결탁이 돼서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중개사가 했다면 일부러 이제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이 좀 전체적으로 국민 대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등기부등본을 띄면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 보면은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이걸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인데 근저당이 3억이 잡혀 있다. 그런데 전세가 3억이다. 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본 상태에서 그냥 이 집이 5억인데 3억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당일세라고 해서 이게 경매가 들어갔을 때 1차적으로 미납체 세금에 대해서 먼저 가져가고 나서 그 자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선순위 채권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다가구 주택처럼 한 집에 여러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내 앞에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들이 전체 집에 집이 30억인데 앞에 확정일자 받은 사람들이 막 25억 정도 된다. 그럼 경매 들어가면 보통 70%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나는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선순위채권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부여 현황을 확인하면 내 앞에 얼마나 많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내 전세보증금을 이만큼 넣었을 때 얼마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전세사기라는 걸 알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분은 판결에서 승소까지 하셨지만 지금 임대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뭐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받아갈 게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저당권이 앞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대인의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그러니까 보통 재산 명시라든지 재산 조회 절차라든지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하시는 이런 강제 집행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아마 다른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직접 이 집을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집을 경매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또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이 집을 경매를 했을 때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그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반환될 보증금 액수가 얼마냐, 이것도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례와 같이 이렇게 피해를,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뭐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정말 어렵고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무조건 피하는 게 좀 좋은가요? 아, 근데 사실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물건의 집은 정말 또 비싸기도 하고 또 어렵겠죠, 구하기가. 그러니까 또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전세사기를 당하시는 피해자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자기 자본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또 싼 집들을 골라가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더 가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만약에 교수님,
계약이 끝났어요. 그런데 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계약이 완료되기 한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본인이 보낸 것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나간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임대인이 알았다라는 거를 이제 답변을 받은 문자를 확보하고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네. 답변을 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1차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건데 보통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우체국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이사 나갈 테니까 너 돌려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기 명령을 했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안 되면은 이제 지급 명령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정 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할 때 되게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좀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죠. 그중에서도 매수를 희망할 때는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수인 입장, 그러니까 임차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경매를 중지해달라, 그리고 또 유예해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지원 방안이고요. 또 두 번째는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그러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 매수권 제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경매를 받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취득세를 일부를 뭐 200만 원까지 감면하거나 또 등록세는 면제하겠다. 그다음에 재산세도 3년간은 그 감면해 주겠다. 뭐 이런 그 제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락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니 저기 경락 대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 경우에도 지금 매수를 모든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앞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과연 그 다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거주를 희망할 땐 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세입자, 임차인 대신 경매를 받아서 이걸 임대주택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살게끔 해주는 거죠. 이 임대주택은 원래 들어갈 때는 그 자산이라든가 소득의 규모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번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를 보지 않고 시세 한 30% 수준에서 이제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했고 근저당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 인근 지역의 그 주택, 다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들한테 제공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건 기준이 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 그리고 또 임차권 등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집이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뭐 그 파산이라든지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3억 원,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해서 4억 5천까지도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수사가 개시되거나 그리고 또 임대인의 기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인이 이 집을 그 자력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 이런 요건들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서 경매가 힘든 경우에는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은 이 조세채권을 다가구 주택자가 경매를 당했을 때는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세채권이 1억이다라고 하면 집이 10채면 그 분을 금액별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집에 살고 있는 후순위 임차권자들이 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안분해서 그 조세채권을 그 경매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N분의 1에서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세요? 뭐 N분의 1로 집집마다 할지 아니면 집의 가격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또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네, 확인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에 대해서 알리고 또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상 초유의 전세 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피해자들. 한순간에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이를 극복하고 새로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 버스인데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는 4.27 대책의 이제 일환으로 생계가 바빠서 센터를 이용하시기 어렵거나 아니면 피해 지원 내용을 몰라서 활용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피해 지원 센터 등에서 직접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운영하는 상담 버스에는 그 법률 전문가 2인, 심리 전문가 2인, 그리고 저희 행정 인력 허그를 포함한 2인이 총 6인이서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반에 총 105명의 피해 임차인들이 총 171건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하루 평균 약 28건에 해당되죠. 원하시는 이제 그 상담을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률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법무부의 공익 법무관 또는 법무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심리학회에서 나온 심리 상담 전문가가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지원부터 살펴볼까요? 주로 경매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경매 진행 과정에서 배당 요구했을 때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을 지금 상담 중에 있고요. 또는 경매 진행 전에 어떤 일을 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거에 대해서는 보증을 들어놓은 분들이면 허브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아예 못했던 분들은 다음 주거뿐만 아니라 그 보증금이 받지 못하면 다음 주거도 없기 때문에 사실 보증금 받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도움이 필요한 금융과 주거 지원 부분이죠. 금융 지원하고 주거 지원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으십니다. 기존 주택에서 머무시면서 대출을 좀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주거 지원과 금융 지원이 있는데요. 그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LH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시를 활용하는 것이 있고요.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이용하거나 혹은 그 전세 대출을 무이자로 이자 없이 그리고 보증료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자책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을 계속 곱씹게 되는 침습 증상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많이 울기도 하시고 화를 많이 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이게 힘들다 보니까 이런 걸 다 회피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가 다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거의 트라우마에 준하는 반응들을 다 보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뭔가 정신 건강이 좀 위험하신 분들을 우선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후에 지속적인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는 있고요.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부여잡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한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오셨나요? 아, 저 전세 사기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 제가 8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서 살았는데요. 전세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날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알아보려 왔습니다.
2020년에 18평 아파트를 8천만 원에 계약해서 2년간 살다가 2022년에 재계약하면서 전세금 상향 한도인 5%를 넘기면서까지 9천만 원으로 올렸던 피해자. 저당권 설정 기준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최우선 변제 관련한 보증금 반환 범위는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인천 지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예요. 1억 3천만 원 이하에 포함되는 보증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4,3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빼고라도 4,3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분명히 부동산에서 나중에 문제가 돼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각서까지 써줬는데 소송을 걸어도 소용이 없나요? 공인중개사가 이행각서를 써줬다고 하면은 어쨌든 뭐 소송으로 한번 청구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인중개사가 현실적으로 변제 자력이 없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 이행각서를 작성해줄 당시에 변제 자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하면은 이제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이제 고려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아직 경매에 나가진 않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천만 원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시면은 일단 기존 전세 대출을 좀 대환 대출로 저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낙찰되어서 이제 퇴거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데요.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LH나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공시를 활용해서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리나 또는 무이자로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게 금융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빚쟁이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전세 사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충격이겠죠.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청춘의 꿈도 희망도 시간도 돈도 잃어버린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계가 바빠 피해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힘드시더라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네. 이 찾아가는 상담버스 외에도 금융지원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앞서 이제 그 화면에서 봤듯이 이번 그 피해 상황에서 20대 한 명, 30대 두 명이 거의 본인의 전 재산에 가까운데 아무리 이제 본인이 알아봐도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이라는 걸 선택했을 텐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위헌에 방지하고 좀 더 전문가들의 상담을 법률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법률지원상담센터인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걸 경매를 받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상황과 어떠한 저리 상품들이 있는지 이걸 대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고 직접 내가 방문하지 못할 때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근로시간에 또 상담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상담버스가 휴게소로 찾아가서 상담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수법이 등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죠. 월세를 또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빈 집을 골라서 본인이 집주인인 척 행세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때 편취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뭐 이렇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집을 빌리려고 한 사람들의 심리를 또 이용해서 월세 사기를 치는 경우인데요.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미 압류되어 있는 빈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확인한 다음에 압류된 집들을 그리고 나서 그 부동산 그 직거래 앱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 집을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압류된 집을 어떻게 또 직거래비에다 올렸는지 아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런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피해들이 계속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유념해야 될 거는 원래 임대차보호법 만들 때요. 전세사기가 이렇게 다양한 수법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월세 피해가 또 시작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한번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경우는 보증보험료가 좀 두려워서 가입을 꺼리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전세보증보험을 지금 운영하는 기관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세 곳이 있는데 서울보증보험 SGI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액 제한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없어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기타 지역은 5억 원 이하만 그 대상이 되고 있고 3억 원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한 115만 원 정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 허그요. 허그는 한 69만 원 정도, HF는 한 24만 원 정도 돼서 가장 저렴한 곳은 HF죠. 24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네. 3억 기준으로 2년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계약을 1년 이상의 전세 계약에 대해서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기간은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난 보증 요율이 좀 할인되는 게 있는데요. 청년 중에서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7년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증료를 50% 정도 감면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가구나 다가구 자녀는 50에서 60% 정도 감면해주고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전자개혁의 경우에는 뭐 3% 정도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 보증료 가입을 한 경우에도 또 이제 할인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모범 세납자는 뭐 10% 감면 이러한 다양한 보증료 할인 혜택들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가장 저렴한 보증료를 맞출 수 있는 곳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뭐 사이트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서울보증보험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화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전세보증 하면은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 HF 사이트 세 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제 개선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 임차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뭐 임대인이라든가 중개자의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 확인하기 위한 전세 안심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기지를 굉장히 활성화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까지가 모기지를 활용을 그러니까 내 집의 90% 정도의 가격에 해당하는 모기지를 활용해서 집을 사기 때문에 사실 뭐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기지가 이제 일부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모기지들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민간은행을 활용한 모기지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모든 이들이 쓸 수 있는 모기지는 없기 때문에 모기지의 정착화가 필요하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라면은 전세보증금을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을 해서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다가 최소한 30% 정도는 에스크로 기관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임대인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슨 최악의 상황에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도 못 받는 일은 또 피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점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도 있고 또 대책들도 마련이 되고 있지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라든지 보증기간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에 대한 등기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뭐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얼마의 보증금으로 누가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입세대 열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납세자 그
체납을 한 자료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사실은 그 등기부에다가 등기할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면 상당 부분의 이런 법률적 문제점들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네, 간단한 방법으로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법이 더 옳은 방향으로 좀 강화가 돼서 피해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2년 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법원으로부터 고지서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퇴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제가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임대인이 새 주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겼는데 새 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새 주인이 잠적해버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눈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요. 이분이 분명히 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그 다음 날입니다. 전입신고일 그 다음 날인데 그날 같은 날 지금 새로운 임대인에게 집을 팔고 그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가 근저당권자의 순위가 앞서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차권 등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과연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해서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그 공인중개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공제사업에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집주인 대신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보증 사고가 나면은 이행 청구를 하고 이행 심사를 통해서 대위 변제를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1개월,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5주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에 한 두 배가 폭주를 한 거예요. 이 대위 변제 사건들이. 그래서 지금은 한 두 달에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서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신혼집으로 10억짜리 주택에 6억 원 전세금을 넣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지인이 요즘 전세 사기가 심하니 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과 전세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등기가 요건이 되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하고 등기가 수반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전부 다 임대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을구에 다 확인이 돼요.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그래서 보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임차권도 등기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집주인한테 등기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런 권리는 있어요. 근데 거부하면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전세권 설정해 주신다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임차권도 가능하면 등기하시고 안 되면 전입신고 반드시 하시고 확정일자 받아두시는 게 그나마 본인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에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인데요.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로 피해 회복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뭐 얘기하는 내내 굉장히 저희 법조인으로서 가슴도 아프고요. 그리고 이분들 빨리 어떻게 좀 그 이런 피해에서 해결 그 조금이라도 손해를 회복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힘들고 어려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실히 개정되기 될 때까지는요. 좀 많이 공부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그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 심리치료와 더불어서 법률적 지원이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그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이러한 전세 사기와 같이 그 개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재산을 그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그 이번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정부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 이 프로그램은요, KTV 홈페이지에서도 재방송 보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방송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생활은 정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